상업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한 시장 구조가 창업을 가로막고 있는 건데요. 경희도가 기업의 실패 경험에 투자하는 제도전 펀드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휴대폰과 5G 통신기기 등에 쓰이는 전파부품 제조업체입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10여 개국에 수출하면서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잘나가는 이 기업의 대표인 이용구 씨는 사실 한 번의 사업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재창업 초기만 해도 자금 확보 등에 애를 먹었는데 경기도에서 입주 공간과 장비 등을 지원받아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자금 많은 부분에서 머뭇머뭇되는 것은 자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금 부분을 어떤 대표이사라든가 혼자의 모든 책임으로 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술을 냉정히 평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기도가 사업에 실패한 도내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투자에 나섰습니다. 도내 제도전 기업을 발굴해 직접 투자하기 위한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경기도와 운용사, 은행, 대학교 등이 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이 중 70%를 도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데 제도전 기업에 8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선폐업이 아닌 그 선창업 후 후폐업까지 그 투자할 수 있도록 그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8년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왕이면 이번 저희가 꼭 성공해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공 하나쯤 더 붙여가지고 또 시행하고 그게 우리 젊은 세대 또는 새롭게 창업을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기 제도전 펀드를 바탕으로 제도전 기업이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창업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